밤 늦은 시간이나 새벽에 갑자기 아플 때 발을 동동 구른 경험 있으실 텐데요. 현재 도내에서는 공공심야약국 49곳이 운영 중입니다.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많은 약국이 꺼리고 있습니다. 백창현 기자가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. 안양의 한 심야약국입니다. 약사 3명이 근무하면서 새벽 1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같이 운영되는 심야약국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. 경기도 내 공공심야약국은 현재 49곳. 시군별로 보면 성남에 5곳, 평택에 3곳이 있는 반면 안성이나 군포에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. 도내 심야약국 중 34곳은 도의 지원금으로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시간당 3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. 하지만 지원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. 심야약국 하나를 운영하는데 최소 2명의 약사가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. 일단 낮에 약국을 하는 약사님은 이제 당연히 필요하고요. 그다음에 심야약국을 하려면 평일 날 한 분하고 주말에 또 이렇게 커버해 줄 수 있는 약사님. 이렇게 해서 최소 심야약국만을 위해서는 한 명에서 2명이 추가로 더 필요할 것 같아요. 부족한 지원은 심야약국 운영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. 늦은 시간 운영을 위한 약사 2명의 인건비 등을 따져보면 수지타산이 맞지 않습니다. 오산의 경우 심야약국 2곳이 운영됐지만 최근 한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. 그럼 혹시 심야약국은 지금 안 하시는 거예요, 거기는? 심야약국 이제 안 해요. 네. 한밤에 갑자기 아플 때 꼭 필요한 심야약국을 늘리기 위해선 보다 더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. 시군 좀 의료 취약체 지역이잖아요. 그 약사분들이 또 한 분밖에 안 계셔가지고 그분이 새벽 1시까지 할 수가 없거든요. 이게 사실은 뭐 수원도 갑자기 제가 뭐 약국을 딱 들려면 지금 약국이 없잖아요. 그 인터넷 검색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. 한편 도의회는 최소 60개소의 공공심야약국이 필요하다고 보고 앞으로 심야약국을 확충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BTV 뉴스 백창희입니다.